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 싹 TV. 한 일주일 되니까 뭐가 다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누운 현상이 나죠. 뭐 이쪽 그것도 그러고 지금 이것도 속잎입니다. 근데 다 이렇게 쳐져가지고 누운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가장 1차적으로 피어오는 게 썩는 병이 옵니다. 썩는 거. 네, 그러죠. 곰팡이 병.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무안의 양문호입니다. 그때 촬영 당시 10월 13일에 촬영을 했는데요. 아, 10월 26일, 7일 한 양이틀 걸려서 이걸 정식을 했습니다. 아, 제가 9월 9일 날 파종을 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날짜로 치자면 한 33일 정도 됐는데 이 모가 지금 포전에 정식을 해도 될 정도로 크게 이렇게 커버렸거든요. 본 잎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본 잎이. 예, 그리고 서 있어야 되는 역할이고, 이 전잎 되거나 이게 노래진 잎들은 이것은 성장이 끝나고 이제 사라질 잎들입니다. 이런 잎들이 이제 양분을 가운데 잎에다 다 주고 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다 좋지만은 첫 번째 1번 잎은 이렇게 해서 사라집니다. 그 역할을 자기가 다 했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렇죠.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양파 모가 균일하게 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뿌리를 안 다치기 위해서 지금 큰 삽으로 떴는데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이 뿌리가 다른 농가를 이제 뽑아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일부 떨어진 게 이렇게 엄청나는데. 아, 그렇게 팠는데도 지금 중간에 그러죠. 예, 네, 많이 있죠. 네.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새 뿌리가 다른 농가에 났을 때 여기서 한 6개나 7개 있지 이렇게 원능 육안으로 봐도 한 20개 넘겠죠. 그렇죠. 뿌리가 워낙 기니까 뽑으신 분들이 무슨 양파 뭐 뿌리가 이렇게 기냐 막 애를 먹었거든요. 잘 안 뽑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뽑는데 인건비는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따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만큼 뿌리가 좋으면 활착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봄밭에 정식을 하고 나서 쓰는데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정식을 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꼿꼿이 쓰려면 빨라야 한 10일, 뭐 더 빠르다면 한 8일, 7일도 걸리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뭐가 다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지금 뿌리가 나오려고 또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마흔데도 또 나오려고. 아. 지금 그래서 성장이 더 빠른 겁니다. 모가 너무 커서 쓰러지면 썩습니다. 바람이 통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피어오는 게 썩는 병이 옵니다. 썩는 거. 네, 그러죠. 곰팡이 병. 네네. 근데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 제 생각은 칼마가 아무래도 동 제품이 들어있어서 그런 역할을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 모두싸고 같이 살포를 했을 때. 수고하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하우스 양파의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물 관리가 중요한데 냉해 피해나 동해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이 습도 조절도 중요하게 지금 작용되는 때입니다. 근데 굳이 막 하루 건너 또 물을 주거나 계속 그러면 뭐가 견디질 못하고 녹아버리거나 뿌리 내림이 늦습니다. 이 농가는 저보다 정식을 한 10일 정도 더 빨리 심었습니다. 여기 농가 잎은 다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누운 현상이 나죠. 뭐 이쪽 것도 그러고 지금 이것도 속잎입니다. 근데 다 이렇게 쳐져 가지고 누운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것은 옆에 농가 양파고요. 예. 이건 제 양파인데 지금 육안으로도 뿌리 굵기가 많이 차이 날 겁니다.
이 종자는 같은 종자인가요? 그러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종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집 종자가 더 비싼 종자입니다. 실은. 아, 그래요? 네. 뿌리 굵기가 많이 차이 납니다. 예. 저보다 빨리 심었는데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납니다.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경에 네. 지금 녹색 모두사과하고 네. 칼마하고 해서 이제 또 다시 2차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추위가 오기 때문에 네. 문을 이렇게 개폐기나 문을 닫는 시기가 많아집니다. 네. 그러면 개폐나 문을 많이 닫는 시기가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곰팡이하고 웃자람이 너무 심하면 쓰러짐 현상이 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차 방제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조생종은 빨리 나오냐 못 나오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렇죠. 2월 달부터는 양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적게 줘버리면 성장을 늦춥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빨간 모두싹으로 해서 칼마를 같이 적용해서 살포를 해야 됩니다. 한 보름 간격, 한 4회 정도 살포를 하면 아마 추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타 제품들은 약을 같은 제품을 한 2회에서 3회 정도 사용을 하면 내성이 생겨서 약이 듣지 않습니다. 뭐 타 제품들 그 다른 농약도 그리고 근데 그런 것을 개선 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제가 사용할 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성이 없다는 거. 칼마는 칼슘 역할은 조직을 입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요? 예, 그렇죠. 조직을 단단하게 해야지 뭐가 쓰러짐 현상이나 무릎병 현상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칼마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마그네슘은 우리가 주 성분인 마그네슘은 주 우리가 작물의 모든 작물에 필요한 광합성에 필요한 엽록소 생성에 막대한 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기본적으로 미량 요소가 붕소 아연이 들어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미량 요소이기 때문에 소량만 들어가면 되지만 이게 소량이 없으면 또 나름대로의 결핍 현상이랄지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족을 해주다 보니 모두싹과 같이 살포를 해주셨을 때 나머지 부분들에 따로 신경을 안 쓰셔도 밸런스가 잘 맞게끔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게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제품을 쓸 이유가 없죠. 필요한 성분이 여기 다 있으니까.